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오, 나 혼자 브이앱하는 건 진짜 뭐야? 무슨 느낌이지? 아무튼 저는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반찬이랑 국이랑 이런 거 싸다 주셔가지고 집밥 먹어요. 굉장히 낯선데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아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니, 그림 그리다가 지금 먹게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먹는데 심심하진 않네. 이게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가지고 최대한 조용히 밥을 먹긴 할 텐데.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브이라이브. 이거 어떻게 확인해?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뭔가 브이라이브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여깄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됐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너무 ASMR 아니야? 밥다 먹고 킬걸 그랬나?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나요? 장조림이랑 두부 뭐라 그러지? 두부조림? 이랑 볶은 김치랑 그다음에 꼬막도 보내주셨고요. 명이나물, 깻잎. 학원 끝났어요. 시즌 B 시즌 나왔어요?
나 소리 어떻게 들리는지 나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니? 오. 아이패드 좀 챙. 생각보다 저 너무 괜찮아서 놀랬죠? 목소리도 완전 돌아왔고. 여기 있다. 드디어 내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고.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 있어. 지금 꼬질 죽대비냐고? 완전. 진짜 완전 완전 꼬질. 그냥 꼬질 그 자체. 아, 나 반찬 덜어 먹을 젓가락이랑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젓가락이랑 섞였어. 이거는 된장찌개. 음성만 나오니까 편하지 않냐고요? 아니야, 저 음성 이거 밥 먹고 있어서 그런지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 승민이가 안 꼬질꼬질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스마 같다고? 먹는 소리 안 들린다고? 다행이다. 아, 그나저나 너무 맛있네. 그러게, 내가 과자? 그러게, 과자는 안 땡기냐고? 과자를 안 먹었네, 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죠? 과자를 안 먹고 있어, 내가. 과자를 좀 배달시켜야겠다. 아, 뭐가 부족하다 싶었어. 이거는 장조림. 용복이 디올 반지 뭐냐고요? 아니, 갑자기 와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디올 그 반지 샀다고. 근데 내가 그게 있잖아. 그래서 아, 나 이거 있는데 샀구나. 어, 잘 껴. 카마이라 킬 수 없냐고요? 아, 절대 안 돼요.
진짜 지금 내 모습은 절대 안 되지. 트름을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트름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번엔 꼬막. 머리 까맣거든요? 오늘 애들이랑 영통 얼마나 했냐고? 잠깐 확인해. 아 이거 어 한 세 번 했나? 와 꼬막 뭐야 이거. 나 꼬질꼬질하니 영통 잘 안 들어온 사람 누구냐고? 없네. 우리 8명이서 영통 하잖아요? 그럼 진짜 손 들고 말해야 돼. 진짜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다들 꼬질이 상태로 영통 하는 거냐고요? 아 그럼요. 다들 심각하던데요? 할 말 별로 없어요. 영통해도 말 별로 안 해요. 그냥 얼굴 보면서 서로 못생겼다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해요. 면도 안 하냐고요? 면도 뭐 나가지도 않는데 뭐 하나. 꼬질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자고요? 좋아요. 나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내추럴한 상태로. 뭘 또 수북 천진이야. 내가 뭐 나면 뭐 얼마나 난다고. 수염이 샤워도 했고 면도도 그저께는 했어요. 어제 하루 안 했다. 정인이가 맨날 한다고? 뻥치지 말라 그래요. 살짝 냄새 나는 것같아. 씻었다고. 나 진짜 냄새 진짜 예민해가지고 나 캔들까지 챙겨왔어요 캐리어에. 냄새가 날 리가 없어. 난 혼자 있어도 향수를 뿌려요. 사람들이 캔들을 일부러 챙겼다고? 일부러 챙겼어. 향수 뭐 쓰냐고? 아, 난 진짜 내 기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뭐 쓴지 기억 안 나. 잠깐만. 바이레도 블랑쉐도 쓰고요. 이건 진짜 데일리고 가끔 뭔가 짙은 로즈의 향기를 맡고 싶다. 그거 뭐더라? 뭐 이름 뭐야? 이름 너무 어려워. 잠깐만. 바이레도 걸 많이 쓰긴 하는데. 아, 르라보 거 중에 뭐더라? 잠깐만. 르라보 향수 종류.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향수 종류 어떻게. 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로즈 오브 노맨스 뭐라고? 로즈 오브 노맨스 랜드? 노맨즈 랜드? 어, 그거랑 잠깐만. 그리고 로즈 31 3일이라고 해? 아니면 31일이라고 해? 아무튼 그거. 나 핸드크림이 그 뭐 긴 이름이고. 그죠? 향수는 이 로즈 3일, 30일, 31. 시끄럽네. 소리 안 들리냐? 그치, 서리원이지.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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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나는 소린데 잠깐만 노래 틀을게 내가. 뭘 구던가 봐요. 이럴 땐 그냥 진짜 이어폰 끼고 가만히 있는 게. 면도 브이앱을 하자고? 아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내가 뭐 드라마틱하게 면도를 하는 걸로 응? 이렇게 나를 상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와 근데 두부조림 이거 너무 맛있어. 이해니까 면도하는 걸 찍었었어? 아 그랬어? 어린 나이에 뮤직비디오처럼 면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항상 응? 나를 항상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해주는 거잖아. 그래 항상 그렇게 앞으로도 나를 이상적으로 생각해줘. 근데 나 진짜 나 연습생 때 별명 인간 다운이었어.
내가 출근하는 거는 그 다운이 냄새로 애들이 알더라고. 아이고. 노래는 선이란 노래고 콜드 선배님과 선우정화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피처링이 선우정화 선배님. 나 진짜 인간 다운이었어. 이거는 연습했던 모든 연습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격리 브이로그를 찍어달라고요? 이거 어떻게 찍는 건데? 그냥 누워서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다시 누워서 좀 드라마 좀 보다가 어떻게? 너무 뭐야? 그리고 아 지금 내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라서 다음 기회. 나 방금 보이스올리 하는 거 장점 하나 찾아냈어요. 국을 먹을 때 냄비 째로 먹을 수 있어. 냄비 채우 그냥 냅다 들어가지고 그거 좀 좋은데? 숟가락으로 우아하게 먹지 않아도 돼. 그냥 냄비 이렇게 냅다 들어가지고 난 너가 흑감자라도 좋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요. 내가 어떻게 꼬질꼬질 하더라도 나를 흑감자 정도로만 취급해 주시고 지금 호텔 식당 와 있는 것 같다고요? 나름 그래 지금 나도 굉장히 캔들이야 진짜 한몫했어. 흑감자가 뭐야? 취두부여도 좋다고? 취두부는 조금 그거는 조금 이걸로 호텔 가면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쫓겨나겠어요. 뭐가 마네소가 뭐야? 머리 감는 거 설마? 머리 감았다 했다. 후식은 아까 참외 깎아 먹어가지고 딸기나 먹으려고요. 아이 쫓겨나진 않지. 내가 호텔에서 어? 배불러. 격리 기간 동안 수염 길러보라고? 큰일 나요. 보이스올리 편하냐고? 좀 적응됐어. 이 노래는 사랑해줘라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콜드 선배님. 밥 더 먹으라고? 다 먹었는데? 싹싹 긁어 먹었는데? 아 배불러. 나 이렇게 편하게 방송해도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다 먹은 걸 냉장고에 넣고 올 거야. 이렇게까지 괜찮죠?
아 이거 오래 놔두면 방에 냄새 배인단 말이야. 잠시만 좀 뚜껑 덮고. 여러분 이거 냉장고 가서 이거 좀 넣고 먹을게요. 금방 갔다 올게.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좀 웃기다. 혹시 진짜 라스트로 토마토 하나만 씻어도 되나? 잠깐만. 아 우리 너무 친밀하다고? 잠깐만 나 이것만. 자 이제 끝. 자 이거는 그 토마토인데요. 그 뭐랄까 좀 짭조름한 토마토라고 하나요? 방귀 소리 아닙니다. 토마토 먹다가 쪽쪽거려. 아니 내가 이렇게 쪽쪽거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쪽쪽대게 돼. 다시 좀 다시 정상적으로 먹어볼게. 잘라서 먹어야 되나? 나 또 칼 갖고 와야 돼. 뽀뽀를 왜 하냐니. 뽀뽀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또 뽀뽀를 했다 그래. 뽀뽀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방귀 소리라고 해버렸다고? 뽀뽀 토마토한테 뽀뽀 갈기세요? 쩝쩝쩝 맛있어. 와 진짜 이거 맛있어. 나 웃기게 하지 마요. 무슨 대리석 씹는 소리가 나.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호주 씹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 그리고 막 뭐 약간 머리에서 엉덩이가 자란다고요? 맞지 그거? 그럼 지금 나 그거 유도하는 거지. 하는 거 유도하는 거지. 그래 이거 부리부리
뭐이라고요? 이거 아니 이거 무슨 모음집이 있더만. 근데 그걸 보게 됐는데 머리에서 엉덩이가 자란다고요? 그거 그거 너무 웃겼어. 부리부리 이션이라고요? 그래 이거 벽돌 소리 부리부리 족제비라고요? 지금 내 머리에 뭐가 있냐고? 둥지가 있어요. 곧 새가 안착할 수 있을 정도의 난리도 아니네. 다 먹었어. 아우. 하나 더 먹자고? 아, 또 씻고 씻어야 돼. 카메라 어떻게 켜? 절대 못 켜. 나랑 결혼하면 저 모습 볼 수 있는 거냐고? 아 머리 감은 거 거짓말 아니고 머리 감았는데 이 지금 안 돼. 나 지금 머리카락 결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스키지기 달려가야 돼, 그럼. 반신욕 ASMR라고 반신욕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 감았는데 왜 꼬질이냐고? 왜냐면, 머리가 길잖아. 근데 머릿결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다니까. 고무 대야로 반신욕을 하라고요? 생각 좀 해볼게. 딸기는 이거 브이앱 끝나면 먹어야겠다. 반신욕 가능하면 방송하게? 아니요? 어디? 딸기도 지금 먹어달라고? 하... 여러분 또 기다리셔야 돼요. 나야 뭐 상관없지만 응? 재미없잖아. 또 딸기는 또 심지어 좀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 격리 끝나면 바로 하고 싶은 거? 아, 난 빨리 매니아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딸기는 무슨 소리가 날지 궁금하다고? 그런 거라면 또 제가 이따 다녀옵시다. 오늘 다녀옵니다. 아, 근데 이거 핸드폰을 들고 가면 되잖아. 잠깐만. 바로 앞에 있는. 자, 냉장고 문 여는 소리 ASMR. 아.
아 진짜 살다. 자, 딸기 뚜껑 열리는 소리입니다. 이어폰 잠깐만 그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자, 딸기. 이거를? 아, 차가워. 자, 다 닦았다. 자, 다시 돌아왔다. 자, 딸기 씹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벌써 다 닦았냐고? 아니, 원래 좀 닦여 있는 거예요. 소금물에 씻어야 된다고? 에이. 자. 아. 뭘 대충 닦아. 야, 폭포 관광 온 줄 알았다고? 아유, 아 너무 차가워. 왜 그런 뽀뽀 소리 안 나냐고? 한 입에 막 그냥 쏙 넣어버리면 되는 건데. 국물 마신 딸기로 해장하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는 토마토 먹는 게 더 좋다고? 그 뽀뽀 소리 때문에? 딸기를 뚝뚝뚝 먹기는 좀 뭘 어릴 때 먹을 때 이렇게 얼큰하게 먹어. 으아. 이 시려. 해장 딸기. 딸기 맞다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이 사람들? 딸기 먹는 소리가 안 난다고? 딸기 어떻게 먹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딸기를 입에 넣고 차가운 딸기로 이따라 계속 먹어봐요. 이렇게 은근 이렇게 소리가 나나보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딸기의 진실인 거예요. 잠깐만. 까치집 머리에 수염난 현진이가 해장딸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나를 상상하면 진짜 곤란하다니까요. 나름. 자, 눈 감고 상상해봐요.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왼쪽 손목이 애플워치, 오른쪽 손목에 두 개의 액세서리와 머리끈, 그리고 아 면도는 그저 깼다니까. 조금 성숙한 현진이 얼굴에 까치진 머리인데 노란색이고
나름 괜찮은. 그리고 헤어 이거 뭐야 머리띠 하고 어때? 나름 근사하지 않아요? 괜찮지? 눈 감고 상상 한번 해봐. 아, 파란 티셔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파란 티가 어떤 파란 티 이건데? 뭐 뭐지? 내가 잠옷 파란 티가 한 두 개 있어가지고 바지는 그냥 검정 바지 맨날 입는 거? 어 맞아 그거긴 해 어 그러네 목이 좀 늘어났긴 했어 맞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맞아 둘 다 아는 티긴 맞네 심지어 목걸이도 꼈어 Dior 나름 괜찮다니까 나를 이상적으로 항상 바라봐주길 바래요 반바지냐고? 아, 긴 바지 그냥 화려한 꼬질이 아니야?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 꼬질꼬질한 상태는 뭐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 맞아 화려한 꼬질이 아 꼬질이 아니고 인간적 그래 인간적 화려한 인간적 아 반바지 안에 소리 들리더라고 완전 긴 바지 소리 그치 아 수다 떠는 거 재밌네 이 노래 그 마음대로라는 노래입니다. 점점점 괄호 아쉬운 거 아님 괄호 닫고 되게 아쉬워 보이는데 현진아 머리 언제 감을지 추천 좀? 아 자기 전에 감으세요 자기 전에 감아야지 아무튼 어 아 딸기 배불러 12개 먹었네 약간 귀찮으면 내일 감을게
난 자기 전에는 무조건 감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일어나서는 조금 생각해볼게. 12개 먹고 배가 부르냐고요? 아니요, 사실 더 먹을 수는 있어요. 과자 뭐 시킬 거냐고? 과자는 배불러서 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지금 살 올라와 있냐고? 네, 지금 주먹 두 개 볼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볼살이 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볼살이 되어버렸네요. 통통 락 얼굴 보여줘요. 무슨 노래 들을까? 히즈 한번 들을까? 아. 잠시만. 아무도 모르는 노래. 이 아무도 모르는 노래다. 앨범 깡 할 건데 나와줄 거지? 이게 뭐야? 노래 제목이 아무도 모르는 노래. 아, 포카. 나 나올게. 나 기다렸어 이러면서 나올게. 앨범 깡이 앨범을 깡 뭐 뜯는 거야? 포카는 뭐 알지? 포카 그 앨범 깡. 내가 나가줄게 이렇게 했다. 어 불렀어. 앨범을 까서 앨범 깡이야? 그 아예 뭔지는 알아. 대충 느낌은 아는데 그 용어에 그걸 잘 모르지. 유래 의미도 그렇고 미공포 알죠? 미공포 알지? 아 이게 내가 아, 느낌은 알거든? 근데 미공포 이렇게 딱 했을 때 미공포?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 미공포가 뭘까? 하, 잠깐만 찾아본다. 미공포와 미공포 뜻. 자 이게 뭐냐. 미공포는 무엇이며 분철은 뭔데. 미공개 포토카드. 미공개 포토카드가 뭐야. 앨범 안에 들어있는 거 말고.
아, 그러니까 앨범에 나오는 그 포토카드가 아니라 이게 뭔 줄 알아 느낌. 미공부가 미안한데 공짜로 포카 줄라요? 그만 찾아보라고. 알았어, 그만 찾아볼게. 근데 자꾸 알지 말라는 거 얘기하면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거 있지. 분철은 절대 알지 말라고? 어허. 알아버렸어. 뭐야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해. 몰라. 아, 너무 어려워. 그래. 그러니까 아니 굳이 그냥 넘어가면 내가 안 찾아봤는데 분천은 절대 알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궁금해 안 궁금해. 괜찮아. 어차피 현진이 곧 잊어버린다고? 맞긴 해. 주제를 바꾸자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바꿔봅시다. 때문에 딸기 시켰다고? 아, 딸기 맛있지. 미술관에서 틀어달라. 본의 아니게 콜드 선배님 노래만 틀고 있네. 내가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 281.31km. 김유지영 선배님. 현진아 스키즈 키가 2m 좀 안 되나? 간당간당해요. 2m. 슬슬 딸기를 다시 먹어볼까? 내 거 어떻게 좀 봤냐고요? 아, 절대 못 보죠. 나 올해 대학 새내기 돼서 축하해줘. 축하해. 이름대로 됐네. 나 올해 대학 새내기 돼서 축하해줬는데 이름이 승민아 대학 보내줬어. 성공하셨네요. 승민이가 한 건 했네. 노래가 프랑 버전이 따로 있어? 뭐야? 투랑 프랑이 있잖아. 아, 느낌이 다르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나 이 노래 처음 들어봐. 아니 너 물만두인 줄 알았는데 조각상 느낌으로 생겼다고요? 지금은 조각을 좀 하다 말았죠. 현진이는 투 버전이 좋아? 프롬 버전이 좋아? 프롬 버전도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투 버전 진짜 많이 들어봐가지고.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 노래는 내가 왜 좋아하냐면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옛날 숙소였는데 여름이었어요. 내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더운 방에서 땀 흘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항상 듣던 노래인데 이때쯤 이제 알고 있지만 드라마를 해가지고 승문이가 시간 되면 나 이 노래 들으면서 그림 그리고 있다가 김승문이 나오라 그러면 나가서 드라마 봤던 그 장면이 자꾸 너무 떠올라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가끔 들어요. 노래가 너무 나의 그 향수를 자극해서. 오늘 VM 몇 시까지 할 거냐고? 딱히 생각은 안 해봤어. 그림 그릴 때 많이 듣는 노래는 요새는 그 누구지? 아 기억이 안 나. 잠시만. 하현상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들어요. 승훈이가 추천해줬던 노래가 있는데 불꽃놀이라는 노래. 이 노래 너무 좋아. 그냥 이 노래만 듣고 살아요. 이 노래랑 등대라는 노래랑 3108? 그건 안 들어봤네. 들어볼까? 어, 이 노래가 김승민이 커버했던 노래인가? 맞아요? 이 노래 같은데? 아닌가? 어, 맞는데 이거? 김승민이 커버했던 노래 같은데? 어, 나 이거 원곡은 안 들어봤어. 노래 좋다. 불꽃놀이도 커버해줘, 김승민아. 난 불꽃놀이가 제일 좋아.
다음에 그려보고 싶은 거 있냐고? 아, 그림 하나 다 그려가지고. 아, 이따가 밤에 올릴게요. 오늘 그린 거. 어제 오늘 그린 거. 저기 안녕하세요. 현진쌤 플리 공유 좀 해주세요. 제 플리요? 이 근데 지금 내 핸드폰으로 켜고 있거든? 이거 화면 나가도 안 꺼지겠지? 뭐야, 꺼졌어? 안 꺼졌지? 아, 이게 멈춰? 아니, 뭐야, 내가 이걸 해봤어야 했는지. 아, 살아났네. 깜짝이야. 나 꺼진 줄 알고 너무 당황했잖아. 지금 들려? 지금은 들리죠? 아, 그렇구나. 나가면 꺼지는구나. 이 노래? 끊겨? 아, 이거 노스텔지. 끊겨?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니까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췄겠지, 그치? 안 끊기지? 뭐야, 지금 끊기는 거야? 안 끊기는 거야? 안 끊기지? 다운이 냄새 알려달라고? 몰라, 나 이거 몇 년 전 냄새라서 나 잘 모르겠어. 자, 다른 얘기 해보자. 근데 플리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과자를 맛있게 와그작 먹어달라고? 그러게, 우리 곧 있으면 4주년이야.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또 무슨 노래 들지? 그러니까 아니 곧 있으면 아니야? 2시간 18분 지나면 4주년 아니야? 우리 앨범 노래 좀 진짜 피어난다 들을래 피어난다 아 지금 53분이야 2시간 7분 뒤에 4주년입니다 여러분 12시까지 하자고? 안 돼요, 저. 뭐야, 회의할 게 있습니다. 단체 영통 녹화해달라고요? 아우,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 현진이는 4년 동안 어땠냐고요? 너무 진짜 챕터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때의 감정들이 그래서 그냥 4주년이라고 그냥 나의 이 모든 추억들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너무 그때 그 나이에 그 시절에 그 모든 나의 상황들과 배경, 환경 다 달라서 뭐라고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네 4년이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이구나 1년 전만 해도 달랐고 2년 전만 해도 달랐고 3년, 4년 전만 해도 달랐어가지고 진짜 뭔가 추억이 진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자면 나의 데뷔 초 때는 내가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내가 그때 시절을 바라본다면 그땐 너무 어렸을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 내가 봐도 그때가 굉장히 철없고 어려 보이는데 지금의 나도 한 4년 있다가 지금 나를 보면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중 되면 또 달라질 거니까 신기할 것 같아요 Lonely Street
그래, 나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다 기대해줘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더 멋있게 클 수도 있지. 더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정도 만큼만 계속 나를 사랑해주는, 난 너무 감사하죠. 궁금하지 않아? 내가 30살이 됐을 때 어떨지, 28살이 됐을 때 어떨지, 25이 됐을 땐 또 어떨지 궁금해. 나는 내가 여러분들도 궁금해져요. 약간 미완의 현진이가 좋아. 난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30살까지 스트레이 해달라고? 30살까지 방황? 좋은데? 그치, 사람은 누구나 미완성이지. 평생 스트레이. 현진이 서른만 생각하면 벌써 코피 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뭐 들을까? 난 언제까지 키즈냐고? 난 키즈 좋은데.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어른이면 뭐해요? 뭐 들을까? 와르르 듣자고? 그래. 완성이 되면 뭔가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 미완성이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완성이든 미완성이든 너 자체를 사랑할게. 언제나 응원해, 현진아. 그쵸? 완성이 되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미완성인 거에 그냥 거기 머물러서 사는 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미완성인 상태로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은 날 계속 그렇게 바라봐주면 되고, 나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날 계속 좋아하지 않을까? 비가 나서 난 근데 걱정은 커녕 혼자 나는 머물러.
물 마시자고? 좋은 생각이야. 물을 많이 마시래 했어. 꼬마별? 진짜 오랜만이다 꼬마별. 어 맞아 바본가? 네이버에 치고 있었네. 크, 진짜 추억이다. 2년 전이라고? 현진아 가끔 꼬미 생각나냐고? 가끔 까미 아플 때? 현진아 나 귀 뚫을 건데 어디 뚫을까? 귀 뚫는 거? 나 오른쪽 막혀가지고. 이 노래가 그렇게 슬픈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 슬프기만 한 노래는 아닙니다. 뭐 들을까? 왜 다들 울어 갑자기? 뷰티풀 듣고 싶다고? 내 노트북에 노래가 있나? 튠을 찬이 형이 해줘가지고 노래가 좀 그런... 내 핸드폰 메모장이 있는데 핸드폰 안에 있어가지고 보마도 핸드폰에 있어요. 어디부터? 그래. 머디워터를 마지막 곡으로 전 이만 가봐야 됩니다.
네, 밥 잘 챙겨 먹겠습니다. 보이스 올리가 더 편한 인프피 없냐고요? 나도 보이스 올리 편하다. 발깍 잡지마. 안돼, 그래도 얼굴 포기 못한다고? 발깍 잡는 게 아니라 가는 거지롱. This is a flow. 씹어봤자. 패비 현진 DJ님 다음 라디오도 기대할게요. 아, 오늘은 너무 라디오 같지 않았고 보이솔리가 좋네. 라디오 어? 해야겠다. 내가 너무 시작을 먹방을 해가지고. 라디오 같았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밥 먹는데 심심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보이스 온리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안녕.